언니가 보내주신 닭불고기. 신랑이 맛있게 볶았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신랑이 이렇게 볶았어요. 진짜 잘했죠? 볶기를 엄청 잘 볶았어요. 지금은 맛있는 냄새가, 와,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요. 와, 냄새에 막, 냄새, 냄새. 마리 언니, 잘 먹겠습니다. 감동이에요. 또 오늘도 제가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언니, 물안 넣고 소주로 볶았어요. 맛있어요. 맛어때요? 거기 아주 그랬다. 맛있죠? 우리 아들도 먹어보고, 엄마 유치님이 언니가 보내주신 건데, 먹어보고 맛어때? 맛있네. 우리 아들 좋아하는 맛이지? 이게 뭐냐고요? 마리, 맘정원TV, 마리 언니께서 보내주신 닭갈비예요. 순한 맛은 벌써 볶아 먹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매운맛을 맛있게 요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름 두르고에 고기를 처음에 약한 불에 살살 볶아 가지고 고기를 살짝 이렇게가 코팅 입히듯이 살짝 입히시에 대충 익었어요. 그러면 뭘 하냐? 소주를 넣어주세요. 소주를 가루 이렇게 쭉, 소주를 가루 이렇게 쭉 구워주세요. 요거는 하시면서 조정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부으면 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를 때는 이게 못 저으니까 불을 꺼주세요. 꺼주시고, 자, 요렇게 해서 잡아서 잘라주시면 고기의 간도 배기고 더 맛있겠죠? 다 잘랐습니다. 그러면 불 켜고 센 불로 하고 제일 먼저 안 익는 이제 버섯부터 넣겠습니다. 버섯. 버섯 넣고 저어주시면 돼요. 많이 익었죠? 취향마다 다 다르게 제가 드시면 돼요. 이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저는 조랭이떡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넣거나 안 그러면 밥 비벼 먹을 때는 이게 요거나 김 이렇게 다 갖고 있어요. 해놓고 밥 비벼 먹으면 돼요. 다 했습니다. 신기하죠? 물 많이 생겼죠? 그래서 물한 번에 물을 안 붓고 뭘 붓나요? 소주 조금 붓고 하다가 뭐 넣나요? 버섯과 버섯 넣고 양은 많이 안 넣고 살짝 좀 해놓어 보고 이제 물이 많이 생기면 배추 더 넣으면 안 돼. 진짜 많이 생겼죠, 물이. 어서 나왔다. 버섯에서 물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 했습니다.